100분간의 TV 토론이 끝난 뒤 해리스와 트럼프는 각자 성공적인 토론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. 토론이 끝나고 싸늘하게 등을 돌리며 헤어진 두 사람은 불과 몇 시간 뒤 다시 행사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습니다.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. 폭풍처럼 몰아친 100분간의 TV 토론이 끝나고 싸늘하게 등을 돌려 토론장을 빠져나간 두 후보. 먼저 해리스 부통령은 토론을 시청한 지지자들과의 파티에 참석해 오늘은 좋은 날이라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. Ours, which is a vision for the future, and his, which is about the past and taking us backward. And as I said on the debate stage, we are not going back.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제일 잘한 토론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. This was my best debate. We had a 92% rating in one poll. We had an 86% rating in another. We had 77% in another. We won every one of the polls that came out tonight. 하지만 곧바로 토론을 주최한 언론사가 편파적이었다고 비난한 데 이어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향해 시장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. 냉랭하게 돌아선 두 후보는 불과 몇 시간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. 미국 9.11 테러 추모 행사장에서 다시 한번 악수와 함께 가벼운 인사말을 주고받았습니다. 당장은 서로 성공한 토론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판세가 요동치면 추가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습니다.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.